경남 권영안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창영성 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창영성 씨의 본관은 그 창영인데, 바로 경상남도 그 창영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조는 성인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창영성 씨의 시조입니다. 창영서 씨는 고려 때 향직의 우두머리로 호장 중년을 역임한 성인보를 시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보 이어른의 후손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는데, 그 시조의 손자 성공필, 성한필 대에서 크게 두 계통으로 갈라져서 거기서 다시 여섯 대의 닐이 와가지고 서기를 파조로 하는 판서공파를 포함하여 13파로 분파되어 아주 가문을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도덕의 가문으로 명성을 떠치면서 영남 지방의 명문으로 일컬어졌는 그 집안이 바로 창영서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도 말했듯이 창영서 씨는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창을 했는 때문에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13파로 분파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어른들한테 물어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족보를 보는 것도 좋지만은 족보 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영서 씨 중에는 학자도 많고 또 문신들도 많고 과거에 급제자도 많아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한 페이지에도 그 이름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또 한 페이지에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한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성산문 선생이 남기는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대의당당이라. 사람은 큰 뜻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살아야 된다. 정의롭지 못하는 뜻을 펼치려고 하면은 위축되기 쉽고 법을 피해야 되고 여론을 피하지만은 대의 큰 뜻을 바른 뜻을 펼치려고 하면은 가슴을 탁 펴고 당당하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뜻을 당당하게 펼치면서 살라. 여론은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창영서 씨 집안의 성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